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계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등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지방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 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합니다. 지방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원안대로 3억 원이 유지됐습니다.